성모 신심 훈화 오늘은 51강입니다. 이 책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75쪽인데요. 오늘은 사말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이 이제와 저희 죽을 때라는 성모성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사말 인간의 죽음에 관한 교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궁극적 진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사말 교리는 뭐냐면 인간의 마지막에 대한 교리인데 첫 번째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요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또 심판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네 가지 마지막 궁극적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교리입니다. 죽고 심판받고 또 우리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죠. 연옥이라는 데는 정화장소예요. 정화장소. 지옥의 뭐 다른 단계가 아니라 정화되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천국, 지옥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에 집중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도 종말론적인 다시 말하면 대림식이 전에 연중 33, 32, 34 막바지 주에 많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되새겨 보시면서 복음 말씀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 신앙은 어떤 것일까?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도 역시 사말교리가 이런 관점에서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동방교회의 종말론이 마지막 사말교리가 종말론적이라면 서방교회는 다소 죽음 다음에 오는 인간 운명과 심판 그리고 죽음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하지만 모든 것 역시 그리스도인 어느 그리스도인도 부정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에 따라 현실에서 얻어진다는 것이 이 종말교리의 핵심입니다.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연옥이라는 것은 우리 가톨릭만 가지고 있는 교리고요. 여러분들 요즘 넷플릭스에서 헬바운드라고 하는 지옥에 대한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공포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내일 모레죠 예비자 교리 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한 시간 가량 하면서 이제 중간 중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헬 바운드도 좀 표현은 좀 유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가치의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이제 연결되어 있긴 해요. 복음적 가치가.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판에 대한 부분, 죽음은 우리가 모두가 공유되는 부분이니까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가톨릭에서는 돌아가시면 사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 The Second Coming of Jesus, The end of war, 세상의 종말 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부활한 다음에 공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이 가톨릭에서 사심판이다 하는 이런 개념들을 공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어요. 공의회에서 다만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준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는 있는 건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말교리에서 죽음 우리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이 우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심판이든 공심판이든 요즘의 신학에서는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개념 또 상태의 개념입니다. 톨스토이도 그렇고요. 도스토옙스키도 또 그리고 단테도요 천국과 지옥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단테의 지옥과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의 지옥 개념이 달라요. 단테의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지옥은 한 번도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적 차이죠. 복음의 기준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 내용이 그거죠. 누가 나한테 주님한테 언제 먹을 걸 안 줬습니까?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안 줬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고 해주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카리타스 선행을 하는 것 자체가 천국 입성인데 그래서 이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이 부분들을 소설에 넣었고요. 단테는 중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서로 공통점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요, 여러분들, 멸망의 날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려주는 것이고, 사심판과 공심판은, 결정적인 차원에서 같은 심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또 인생의 삶 속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걸로 새로움으로 드러난다는 부활 개념이 목표고 죄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새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새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종말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또 심판은 부활의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